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브이로그입니다. 본업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보드를 거의 못하고 있던 저는 좋아요 하나당 주행 알리 20번, 댓글 하나당 장애물 알리 오버 20번을 연습하겠다는 약속 영상을 만들었었죠. 좋아요는 15개, 댓글은 12개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바쁜 본업 속에서 실제로 저를 움직이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알리 연습 촬영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연습 영상들을 나중에 모아서 저 다 했습니다 하고 그냥 업로드하는 건 뭔가 밋밋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때까지 알리 연습한 개수는 제외하고 모든 개수를 한 번에 연습하는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가 15개면 주행 알리가 300번, 댓글이 12개면 장애물 알리 오버가 240번, 총 540번. 전체 개수 숫자를 보니 알 수 없는 도전 정신과 강백호와 서태웅의 하이파이브와 같은 뜨거움이 제 가슴속 깊숙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개수를 한 번에 카운트하는 것에 정신이 팔리면 좋은 동작 연습보다는 그저 개수 채우기식의 알리만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잠시 가로막으려던 찰나, 개수 카운트가 애매하다면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뇌를 살포시 마사지하며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알리 연습에 집중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개수를 파악해보자. 만약 540개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기준점이 생길 것이고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또 도전하면 되겠다 하고요. 그럼 이제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리 연습을 나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을까? 내 도가니가 몇 시간을 버텨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탈 수 있는 만큼 타보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540번을 다 채우고 여러분과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감사합니다.